이따가 점심에는 이걸 먹고 저녁에는 그 이제 오늘 여행 마지막 날이라 가지고 그 이름 까먹었다. 그 바이옥 스카이 호텔 뷔페에서 먹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여기서 너무 많이 먹지 말고 간단하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런치 메뉴로 하면은 700바트인데 529바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는 아사이랑 이제 529바트짜리 시켰거든요. 땡큐. 이게 아사이 런치거든요. 와, 와규 빛깔 좋다. 이게 태국이거든요. 태국 방콕에서 일본 와규를 먹는다니. 미스지가 뭐지? 와규 스페셜한 미스지. 이건 한번 알아볼게요. 구워봅시다 일단. 네, 와규를 굽고 있는 상태이고요. 일단 나와가 좀 굽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녹화를 안 해놔가지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이제 뜨거운 열에서 이게 구우면은 금방금방 익으니까 돼지고기 뭐 삼겹살이나 그 돼지갈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구워지는 게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빨리 구워져가지고 역시 좋은 것 같아요. 저 웬만해서는 그 태국에서는 현지 음식만 먹으려고 했는데 저기 호텔 바로 옆에 여기가 구글 평점 보니까 4.9점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왔는데 다들 이제 국내 한국 사람들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맛있다고 평점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와봤거든요. 이제 쌈을 만들면 이렇게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게 일본 진짜 일본에서 가져온 소고기라서 더 부드럽고 맛있어요. 그냥 쌈장에다가 이거 보여줄게. 쌈장 한번 쌈장 올려주고 파절이를 올려주고 밥을 올려주면서 심으로 과하긴 한데 한번 그래도 맛있게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보니까 오자마자 이라시아이마세 하는 거 보니까 일본 진짜 여기 사시는 분이나 여행객분들도 오늘 맛집인 것 같아요. 그럼 말다 했죠. 현지인 뭐지? 일본인들이 오는 일식 맛집이면은 말 다 했지. 외국에서 솔직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 가면은 한식당 가면은 맛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그냥 일본 갔을 때 먹었던 거랑 비교해봐도 전혀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냥 고기 자체가 일본 소고기라서 전혀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여기가 태국인지 일본인지 날씨 보면은 태국이긴 한데 파리야 가라. 넓게 펴주고 손으로 비위생적이지만 지금 제가 먹는 거니까 그 고기에도 이미 간이 되어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좋다 좋아. 벌써 익었네. 1분도 안 돼가지고 올린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익었어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금방 나오긴 하니까 그 저처럼 계속 제가 혼자서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식이나 원래 식당에는 원래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곳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태국 오셔도 외국인 친구들도 많이 혼자서 먹으니까 부담없이 혼자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국물 맛있다. 오, 완전 먹방 기행이네. 오늘 이번 방콕 투어는 치앙마이에서는 좀 어느 정도 빡세게 투어를 했지만 오늘은 거의 네, 먹방 투어로 그런 느낌으로.
밥 구워준 것 같은데? 밥 구워줬으니까 먹어야지. 레스토랑 일식 레스토랑이긴 한데 혼자서 맥주든 뭐든 해가지고 같이 드시면은 4-7에 20만 원 정도 나오죠. 3-4만 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좀 고급지게 먹으면 가격이 그렇게 싼 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솔직히 한 2-3만 원이면 충분히 먹으니까 돼지고기든 소고기도 뭐 저렴한 데 가면 싸게 먹으니까 근데 맛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더워가지고 불 빼면 되겠다. 여기가 구글 평점이 4.9점이라는 거에서부터 일단 맛집은 이제 검증되었다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서비스로 그 가격 보니까 60바트짜리 그 아이스크림을 고르라고 하셔가지고 공짜로 주셨거든요. 이건 괜찮다. 아이스크림까지 주시는 서비스 아마 세트 시켜서 주신 것 같아요. 서비스로 잘 먹겠습니다. 총 가격이거든요. 아 여기도 역시 그 서비스 차지랑 차지해서 17%가 더 나오네요. 고급 식당이라서 그런지 그 스쿤빈역에서 MRT 탄 다음에 그 공항철도로 이동한 다음에 그 바이오크 스카이 호텔 가려고 하거든요. 아 높다. 오늘은 저기 그 스카이 라인 쪽으로 가가지고 11층 예약했거든요. 한 4만 원 정도 가가지고 이따가 저녁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로 일단은 이게 그 호텔 입구로 들어오면은 그 이 디너 살 수 있는 그 인포가 있더라고요. 바람에 그래서 여기서 사는 거야. 일단은 그 18층 올라오면은 다시 18층이 로비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또 갈아타야 되거든요. 환승하는 것처럼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이제 가시면은 그 69층부터 뭐 84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있거든요. 자, 가봅시다. 저는 일단 34번 배정 받았고 혼자 앉을 수 있게 자리를 주셨거든요. 보시면은 이쪽에도 두 자리 있고 이 두 자리 있고 한 게 그 한 명이나 두 명을 위한 자리거든요. 보셔서 이쪽에 날씨가 흐리긴 한데 방콕 전경을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거 소스를 뿌리면 위험하니까 살짝만. 오, 랄랄라. 네, 이게 바이오호텔 81층에서 받은 그 새우 요리거든요. 오, 살아있다. 이 소스가 얼마나 매운지 모르겠지만 비주얼은 일단 좋네요. 새우 머리 부분도 먹으면 될 것 같긴 한데 오, 잘 떨어지게 그런 만들어졌네요. 보시면은 금방 먹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오, 소스에 다 찍어서. 근데 좀 살짝 쓰긴 하다. 이게 예, 잘 발라져가지고 소스에 찍어서 먹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사실 어제 그 차오프라야 프린세스 뷔페보다 퀄리티가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수산물 싱싱한 거다. 완전 싱싱하다. 파스타도 이거 주문하면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그 직원분께 직접 요청해가지고 그 파스타 만들. 어, thank you so much. 아, 이 스파게티 파스타를 주문하면 한 4~5분 정도 소요된 다음에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 스테이크를 서로인 스테이크라고 해서 고추산이거든요. 고추산 서로인 스테이크 시켜가지고 이거 나온 거거든요. 이것도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가지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방콕은 이제 슬슬 어두워지고 있죠. 안에 고기인가? 이거 베이컨? 베이컨이다, 베이컨. 아, 그럼 여기도 고추가 들어가시면 됐다. 콩고추 최대한 피해가지고 면이랑 고기만 먹는 걸로. 제가 볼 때 이거 흑미꿀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안 썰리는데요? 서로인인데 잠깐만, 이거 안 썰리는데? 얼마나 세게 썰어야 되는 거야? 썰리긴 썰리는데 이렇게 잡아야 돼, 이렇게. 거의 솔직히 3~4만원이면 동네 어디 뷔페가가지고 먹는 가격이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런 거 같아. 와, 너무 물리는데? 아까 전에 제가 구경오리 자르는 거 보고 구경오리 좀 먹으려고 했는데 좀 골고루 주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냥 아무거나 드시라고 해가지고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이것도 이건 뭐지? 아, 이거는 그 크리스피 치킨 포크라고 해서, 네, 치킨 포크 아니에요, 크리스피 포크? 라고 해서 튀긴 돼지고기 같거든요? 크리스피하게 느낌으로서. 이건 뭐야? 어? 잠깐만요. 잡히지도 않아. 떨어진다, 그러죠. 요리 껍데기로 하는 건데 소금도 먹어야 되고, 소금도. 이건 크리스피하고 좋네. 아, 원래 여기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초콜릿 아이스크림이 10분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제가 바닐라 아이스크림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 하나 받은 다음에 그 초콜릿 소스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스 뿌린 거거든요, 제가 직접. 오, 잘했다. 아이스크림 가게 이래도 되겠는데? 여기는 77층이거든요? 확실히 여기서 보니까 더 잘 보이네. 이야. 잘했네. 야, 차 많은 거 봐라. 확실히 대도시긴 하네요, 여기도. 어디 롯데타워 가가지고 보는 느낌이긴 하네요, 진짜. 아,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에 공항으로 이동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랩택시로 그 공항 가는 걸 잡았는데 그 한 가지 꿀팁을 드리자면은 그랩 키시면은 그 에어포트라고 있어요. 그 오퍼나 리워드 들어가시면은 에어포트로 누르시면은 공항에서 출발하거나 공항에서 출발하시거나 공항으로 가실 때 그 30% 할인해주는 거 있거든요. 지금 제가 새벽 5시에 그랩을 불렀는데 예상 금액이 350바트 나오더라고요, 여기 그 아송역 근처에서 공항까지. 근데 이게 30%까지 추가를 하면은 제가 봤는데 한 250바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쿠폰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쿠폰 쓰시면은 거의 한 250바트면은 만원 정도니까 아주 저렴한 것 같아요. 거의 30km 거리인데 만원이면 진짜 해장인 것 같아가지고. 일단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 이쁜데. 오. 와. 되게 세 보이는데. 소우신들이 영어를 정말 많을 것 같은데.